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타이머의 순시 접점, 한시 접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의 옆면을 보면은 회로도가 다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번호가 다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A 접점이 하나, 1번과 3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요 오른쪽에 보면은 8번이 공통이면서 5번하고 6번에 타이머가 움직이는 AB 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점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순시 접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시 접점이 되겠습니다.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의 차이는, 순시 접점은 전원을 투입을 하면은 바로 동작이 되는, 순식간에 동작이 되는 것이 바로 순시 접점. 한시 접점은 말 그대로 여기에 뭐 3초, 5초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정한 이후에 동작이 되는, 한참 후에 동작이 되는 접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원을 여기에 2번, 7번, 전원을 넣었을 때이 접점이 실제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한시 접점이 동작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선을 결선을 할 때요, 번호가 뭐 1번, 3번, 뭐 2번, 5번, 이렇게 쭉 번호가 있는데, 이 8개 핀 중에 몇 번째가 몇 번인지, 자, 보시면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번호가 이렇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봤을 때는 똑같은 핀만 있지 몇 번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밑에 보면은 번호가 다 쓰여 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이 소켓 또한 이 소켓도 번호가 보시면은 자, 제가 보이죠? 뭐 7번, 8번, 1, 2이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꽂을 때도 그러면은 이것을 거꾸로 꽂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하다가 뭐 거꾸로 뭐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꽂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타이머에 여기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여기 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반대로 꽂고 싶어도 꽂을 수가 없다. 지금 이게 맞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꼽으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대신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들어간다.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의 전원을 연결을 하고요. 항상 전원이 220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원 코일 2번, 7번. 2번, 7번입니다. 자, 번호 여기서부터였죠? 1, 2, 3, 4, 5, 6, 7, 8.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1번 할 걸, 뭐, 여기서 1번, 여기서 할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여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했을 때, 전원을 투입을 하면은, 바로, 이 소리가 나죠? 넣자마자 소리가 딱 납니다.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제 한시 접점. 한시 접점은, 2초로, 초를 한 2초로 놓고요. 동작을 시키면은 순시가 딱 소리 난 후고 소리는 무조건 나죠. 나고 2초 후에 여기 아웃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접점이 동작이 된다. 전원을 투입을 하면은요. 2초 1, 2. 자, 이렇게 불 들어오죠. 다시 전원 넣으면은 설정된 시간 후에 붙는 이 접점은 한시 접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원을 투입했을 때
순시 접점이 1번과 3번. 그죠? 여기 보시면은 순시 접점이 1번과 3번에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원을 투입해서 1번, 3번 어디? 1, 2, 3. 그죠? 1, 3번이 넣었을 때, 자, 테스트하기로 한번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1번과 3번 연결하고 전원을 올리면은, 자, 소리가 났죠? 자, 이렇게 순시 접점, 넣자마자 바로 불이 네, 동작이 된다. 한시 접점. 자, 한시 접점은 8번과 A 접점 기준이니까 6번. 8번과 6번. 번호가 1, 2, 3, 4, 5, 6. 6번하고 7, 8. 여기네요. 6번과 8번. 자, 좀 잘, 이렇게. 아, 손이 부족합니다, 손이. 자,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 올리면은 2초 후에, 예, 이렇게 소리가 나죠? 여기 램프도 켜집니다. 자, 이렇게 동작이 한시 접점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 타이머를 이렇게 표시 램프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출력을 내보내서 램프로 들어오게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은요. 여기, 뭐 저는 항상 R과 N으로 합니다. 왜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 안 하시겠죠? 자, 여기에 이제 타이머에 이제 코일 전원이 있습니다. 여기 타이머가 있고, 타이머가 이제 2번, 7번. 그죠? 여기가 7번, 그리고 이제 2번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순시 접점. 아까 이렇게 A 접점이 있었죠? 여기가 순시. 또 하나는 자, 이렇게 A 접점이라겠죠? 그래서 여기 타이머가 8번, 6번이 되어 있습니다. 순시는 이제 1번, 3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순시 접점, 전원을 순시 접점 1번에 연결해서 A 접점을 통해서 표시 램프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머, 1시 접점, 자, 여기도 1시라고 써야겠네요. 1시 접점, 8번을 지나서, 자, 6번으로 통과를 해서 램프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합니다. 220 전원이 딱 들어가자마자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가고, 들어감과 동시에 순시 접점이 동작이 되니까 표시 램프는 첫 번째는 바로 들어오고, 한시 접점은 예를 들어 2초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초 후에 여기에서 A 접점이 붙어갖고 램프가 들어온다. 이대로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선을 타이머 표시 램프에 두개 이렇게 결선을 합니다. N선을 2번에 연결하고요. 자, 2번하고 2번에 또 N선을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표시 램프 각각 하나씩 N선을 연결을 한다. 이렇게 N선을 연결을 다 끝냈습니다. 전원 R선은 타이머 7번에 연결하고요. 순시 접점에 이제 번호가 있죠. 1번. 그리고 소켓에 8번에 연결을 하면 된다. 전원 R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에 연결을 하고, 자, 7번에서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1번과 8번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 여기 있죠? 1, 2, 3, 4, 5, 6, 7, 8. 여기 있죠? 8번. 그래서 여기에서 컷먼 하면 됩니다. 컴 하고 1번도 컴 하면은 자, 접점에 다 연결 끝났습니다. 순시 접점 1번을 통과하는 이제 3번이죠. 3번을 표시 램프 1번에 연결하면 됩니다. 3번 여기 1, 2, 3 여기네요. 네, 번호를 알면은 이게 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 자, 1번을 어디로 할까요? 여기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1번을 연결을 했고요. 자, 1시 접점 8번을 지나서 A 접점 6번이죠. 6번을 나머지 표시 램프에 연결한다. 6번은 어딥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기가 6번. 6번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표시 램프 적색에다가 연결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시 접점. 정리가 조금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타이머를 자, 딱 꽂습니다. 그러면은 순시 접점은 전원을 투입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접점에 신호를 동작이 되고, 1시 접점은 한참 후에 동작이 된다. 오늘 순시 접점, 1시 접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